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일본에서 마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나시발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바로 배우 강지환 씨인데요. 긴급 체포 9일 만에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김단미 기자, 이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이게 얼굴을 꽁꽁 감싼 이 강지환 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환 씨는 사실 체포된 직후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구속된 이후에는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채취한 DNA 검사에서 강지환 씨의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해줄 만한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증거가 지금 나온 셈입니다. 위원님,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경찰이 특수 강간이 아니라 이제 중강간, 그러니까 네. 단순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더 중한 뭔가 혐의를 씌워야 되는 게 아니냐, 계획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은 우발로 가고 싶겠죠.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유리하니까.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획 범행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8명인가 7명이 같이 그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남겨두고 네. 너희는 저 짐이 있으니까 내가 콜택시 불러줄 테니까 네. 나중에 가라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서 진실게임 했잖아요. 네. 진실게임에서도 사실상 여성이 대답하기 곤란한 성적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해서 술로 대신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드는 행동 네.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쭉 따져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 죄명 여부는요 경찰 단계에서 죄명을 붙이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예, 지금 근데 처음에 입건을 할 때는 말이죠 네. 성폭력 특례법으로 네. 의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폭력 특례법을 의유를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의 다른 점은 성폭력 특례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내지는 흉기를 든다든지 이런 특수 강간 내지는 장애인 또는 아동을 이제 강간할 때 네. 이런 때는 성폭력 특례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중강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송치하면서 형법으로 의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특례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계획성 문제인데요. 이 계획적이었느냐, 뭐 이런 술을 억지로 강제로 먹인 것이냐,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의도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강간으로 의유를 해서 네.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아직 경찰 수사가 끝이 안 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종용한 부분인데 이 경우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업체 측 팀장이 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뭐 강 씨 측 가족이 만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 측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도 업체 측 팀장이 먼저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재판을 나가게 되면 향후 신상 공개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협박이 될지 아니면 강요가 될지 이렇게 조금 더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사실 강지환 씨에 대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마약 검사를 현재 실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왜 마약 검사를 강지환 씨에게 한 건가요? 네, 경찰은 이 강지환 씨에 대해서 지금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이 범행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가 피해자가 당시 방 안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강지환 씨는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여성이 있는 곳까지 직접 안내한 점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강지현 씨가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위원님. 특히 네. 경찰이 자신이 직접 피해 여성들에게 네.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일반적인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직전에 본인이 성범죄를 하다가 지금 그 문제가 됐고 여성들이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죠. 네. 그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출연했을 때 경찰이 출동을 받고 나타났을 때 네. 아유, 이리 오십시오 하고 본인이 그 여성들이 있는 2층으로 안내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거 등등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해서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찰도 그런 부분을 의심해서 일단 간이시약 검사로 네. 마약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경찰이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밀 감정은 과학수사연구원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네. 예, 일선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 경험에 비춘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정말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마약 혐의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범죄 혐의에도 뭔가 다른 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건 양형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적어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마약을 하고 의도적으로 성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술을 많이 먹고 그야말로 명정상태에 비슷하게 됐을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체포를 하러 왔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약을 했다면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성범죄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네. 이런 것들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간이 뭐 강간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했다면 양형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